아,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줄이면 좋겠네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늘 뭐 본문 말씀이 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진리침례교회 슬로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제가 어떤 구절을 삼아서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제 진리침례교회 이 슬로건인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쨌든 제 인생에서 가장 닮고 싶은 분이 김영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런 여행 중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어서 저도 매우 기쁘고 그전에 한 10여 년 그런 기간 동안에 저는 김용규 목사님이 뿔 달리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내용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런 가짜뉴스에 저도 세뇌가 돼서 목사님 인생에서 그런 기간이 오래되셨겠지만 저 역시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제가 목사님 처음 뵙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라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정말 그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 그동안 나는 이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분을 정말 그런 뿔 달린 악마처럼 그렇게 생각했구나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솔직하게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알았습니다 했더니 뭐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 역시도 그 1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에 참 이 우리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의 활동을 저 역시도 거기 속아서 이렇게 같이 동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참 긴밀하게 이렇게 교제 나누고 제가 많이 그 성품을 닮고 싶어서 많이 이제 친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걸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짜뉴스가 팽배한 거를 저 역시도 피부로 느끼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한두 사람 건너가는 말 한 네다섯 명 건너서 다시 말이 돌아오면 전혀 다른 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아, 저 가정의 부부가 좀 다퉜다더라 사이가 좀 그렇다더라 이게 몇 명 거치면은 남편이 바람 폈대 이건 뭐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실제로 최근에 저한테 들려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서 아,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피부로 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참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정의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리침례교회 이렇게 간판을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 간판에 진리 침례 교회 이렇게 이제 간판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중요하죠 다 키워드들이. 그래서 진리 아 이 교회는 진리를 참 중요시 생각하는 교회인가 보다. 또 침례 아 이 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중요 키워드들이 이제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그 뜻에 따라서 또 김영균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의 그런 세운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진리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기 혹시 이 교회가 오래됐는데 개척 멤버가 남아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형제님께 여쭤봤더니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30년 다 됐죠. 교회 역사가.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침례교회는 또 빠질 수 없는 완벽한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했고 또 대한민국 킹제임스 성경 번역 역사에 사실은 그 산 증거로 진리 침례교회와 또 김영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뭐랄까 저도 이런 자리에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어떤 여정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정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감사드려야 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생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면은 만약에 미리 와 있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 진리침례교회 출신이라면서요 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아, 그 진리침례교회가 세상에선 모르지만 천국에선 유명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네. 자, 진리란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트루스 이런 단어로 씁니다. 네.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배운 단어로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뜨라는 TH 발음.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치가늠, 그래서 이빨 사이에 들어가는 치가늠, 또 마찰음 이런 전문 용어로 쓰입니다. 영어 음성학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치가늠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관시킨 단어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탄생, earth, 죽음, 사망, death, 그죠? 우리가 사는 지구, earth, 믿음, faith, 그죠?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진리, 트루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메시아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한 사례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학생들은 더 잘 알겠죠. 영어 문장 속에서 3인칭 단수가 등장하면은 현재 동사가 막 버티지 못해요. 변형을 일으키죠. 3인칭 동사, 3인칭 주어가 등장하면 동사 변형이 일어나요. 킹제임스 성경은 2인칭 단수가 등장해도 동사 변형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산이 낮아지고. 아니면 예수님 초림 때도 이분이 등장하면 예루살렘의 큰 소동, 이스라엘의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영원 문장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로 남기시고, 너희가 이런 걸 통해서도 나를 발견해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을 발견해라. 너희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자, 진리는 거짓이 없고 100% 참 진실들만 모아놓은 그렇게 이룬 완성체라고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리들 안에서 또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제시한 것을 또 다른 단어로는 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긴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전이나 백과사전의 정의로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이 진리란 단어를 인식하냐,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사전적 정의로도. 그래서 동격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세상에서도 인식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세상에선 상대적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아 너 그렇게 생각해? 너도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맞아.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여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진, 우리 손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성경,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 인간들이 공통된 질문,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알고 싶어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 총독이 이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위대한 질문을 던지죠. 모든 인류도 다 던질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분을 결국에는 거부하고 모르게 되죠. 빌라도는 모르는 분이 돼버렸어요. 또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자들, 그게 뭐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뭐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철학가들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빌라도가 질문한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이신 분 앞에다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던진 빌라도의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에 계시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분이세요. 진리는 그 자체 예수님 자체세요. 이 세 단어의 연관성,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고, 우리는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해진 그런 사람이고, 또 이 모든 것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도 여전히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길과 진리의 생명, 이 세 단어의 연관성도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맞습니까? 또 오늘 마침 성경 낭독을 요한복음 17장 17절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진리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참 우연치고 기가 막히죠. 아버지께서 진리세요. 그래서 아들이 진리시고 아버지가 진리시고 또 우리 성령님은 아예 이름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진리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어지고 보존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도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성경 말씀, 킹제임스 성경 말씀 하나님과 자꾸 분리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세요? 동격입니다. 우리 대문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로 기록해 주신 게 성경 말씀이요. 동격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킬 수 없는데 마치 분리시켜서 너희는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이지, 문자 숭배자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한 그런 현실도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진리 침내기의 슬로건인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저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겨져서 한 주 동안 내내 이게 우리 한 주의 삶에서 우리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럼 우리가 감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때린다고 하면은 한 주 삶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아니면 죄에 육신에 마귀에 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딱 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각각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지 저는 다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최소한 이 진리 침내기 오셨다고 하면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래서 참 이런 문구를 딱 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리고 그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해주고 또 우리가 그만큼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걸 대적하기 위해서. 일단 죄, 세상, 육신, 마귀 이런 거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거 아닙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보면 우리가 유명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리란 단어가 바로 허리띠로 등장해요. 허리띠.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등장하는데, 자, 마귀의 계략들과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이제 영적 그런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히 평상시와는 다른 복장이죠. 그리고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자세로 임해야겠죠. 우리가 뭐 마트나 편의점 가는 그런 복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투에 임하는 거는 뭐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허리, 진리의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마귀의 공격은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아무리 진리, 진실과 닮아 있어도 거짓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로 이건 방어구잖아요. 뭘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로 두르라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허리띠는 이 복부 근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복부 근육. 그래서 이 복부 근육은 어떤 걸 영향을 주냐? 팔다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생산해내게 하는 그런 근육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복부 근육은 척추를 안정시켜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 에베소서 6장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하는 이 구절 끝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맨 뒤에 척추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이런 것을 이 허리띠를 매면은 무거운 중량인데 폭발적인 힘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 역도 선수 할 때 뭐예요? 뭐 밀가루 같은 거 바르고 뭐예요? 허리띠부터 동여매죠. 이렇게 두꺼운 거 해서 그 무거운 중량을 치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로 참 그다음에 진리 진실로 방어를 하는구나. 마귀의 거짓된 계략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여기도 만약에 어떤 얘기가 흘러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가족 오락관이랑 이런 프로 보면 저쪽에서 쭉 해서 한 일곱 여덟 명 말 전달하면 끝에 말이 저쪽 전달한 말하고 금세 달라지는 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더하길 좋아하고 빼길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천년이든 만년이든 백만년이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영원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신구약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진리에 관한 구절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밌게도 이런 이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비와 진리. 구약성경에 한 30개 가까이 이런 같은 구절 안에 이 두 단어 자비와 진리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들 물론 거기에 은혜와 자비와 진리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 두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 시편 25편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모든 행로들은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진리니이다. 오늘은 뭐 화면에 쏘는 게 없으니까 귀를 잘 열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15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연민으로 가득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한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 시편 115편 1절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구약엔 우리가 뭐 자비란 그런 정의를 우리가 딱 살펴봤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마치 우리의 의무처럼 우리의 의무가 마치 지옥에 가는 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진 것처럼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자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자비와 진리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자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땅과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저주를 주시고 말라기 맨 끝에 구절로 저주로 끝난 그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에 말씀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신약 시대를 열러 오시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죠. 뭐예요? 자비란 단어가 더 좋은 단어인 은혜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이건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분은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완전 다른 시대 더 훨씬 좋은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신약시대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란 단어도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죠.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구약에서는 자비와 진리,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죠.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강조해요. 공통적인 게 있죠. 진리는 안 빠져요. 그죠? 진리는 안 빠져요. 진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런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장처럼 진리의 전당에 많은 하나님의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기록자들도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구약에서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들고 왔는데 히스기야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어떤 기도를 드렸냐?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눈물의 기도로 자기 삶을 연장받았어요.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기에 가나안 입성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 준 게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왕인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경고 준 게 있어요. 뭐라고 줬냐? 여호수아 24장 14절 그 유명한 너희는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기로 그 선택한 놀라운 구절 앞에 여호수아 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선포를 줍니다.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택권을 돌립니다.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자,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웠어요. 나중에 이건 안 좋은 결과를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첫 왕,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포해요. 똑같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요구를 우리는 알죠. 복음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 반짝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다가오는 대환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500년 동안 앞으로도 진리 안에서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지금도 눈을 보면 역사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참담한 심정 예루살렘 안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진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런 경고를 쭉 주면서 신약에 와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누구에게서 딱 등장하냐. 열두 제자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그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걸어와라 저를 걷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걷다가 좀 빠지죠. 그랬다가 베드로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다 같이 들어간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트루스 참으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등장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탄하고 놀랬던 수로 페니기아 가나안 여인 그 빵 부스러기 먹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여인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 빵을 이런 타국 여인에게 던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개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트루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죠. 야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없도다 한 그 여인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등장한 트루스예요. 진리. 자, 구약에서 진리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례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 역시도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향유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향유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제가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해 주신 성경, 기록, 우리 성경, 우리 손에 있는 성경도 진리입니다. 자, 이런 절대적인 진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진리로 얻은 자유. 그래서 진리, 요한복음 8장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문맥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거짓의 아비로부터, 단순하게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분은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가 신뢰하였고 믿은 후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인장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인장을 받은 뒤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게 다 뭘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께 드리는 경배, 예배는 너무나도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더 자세히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드려야 된다. 당연히 영 밖이나 진리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설사 성령님을 내주해서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영 밖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진리 밖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가 중요한 키워드로 뜹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 어때요? 역시도 영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도 너희가 바르게 나눠서 이거를 활용하고 바르게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이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 자체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휘두르면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초림과 재림에 오신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는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머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간 개차반 살다간 큰일 냈고. 이런 마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고 회개할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심판을 거기다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사람 죽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성경 말씀 기록대로 굉장히 예리한, 문자 그대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진짜 예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자칫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이게 진리라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진리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이걸 함부로 휘두르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임에도. 그래서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뭐 제가 늘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 우리가 뭐 피부로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상식이 파괴되고 전쟁의 소문들이 그냥 파다하고 우리 주변 국들뿐만 아니라 뭐 저 중동 지역은 더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기상이온은 또 어때요? 뭐 최근에 뭐 스페인에 그 하루 동안에 1년치 강수량 계속 홍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일들은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사람들 쉽게 죽이는 거 뭐 그죠? 딸 가진 부모들은 이거 뭐 불안해서 살겠어요? 뭐 남자친구들이 맨날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날들의 진리를 대적하는, 특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또 마지막 때를 치닫는 이런 마귀 역사가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교회는 성경의 기록에 진리의 기둥에 기둥과 터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를 공격하려면, 우리가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기둥을 공격하면은 이건 뭐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둥을 무너뜨리면은 건물, 교회 건물은 무너질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경도 마귀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을, 그 기둥을 잡고 있는 그 진리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진리가 결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에요. 진리가 결여된 채,
진리가 없으면요. 자,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진 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결여된 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일단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모든 욕본들이 이걸 다 건드렸죠. 이 구절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중에 이 최악의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번역본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부패한 생각들, 진리가 결여되면 부패한 생각들, 이득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또 비뚤어진 생각들, 말다툼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에.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맨날 공부했는데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러면 정말 비참한 자죠. 진리를 배웠는데 이를 수 없는 자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들, 하나님의 좋은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뭐 주일만 해도 그죠? 오전 두 번 설교 말씀,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배웠는데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어? 이러면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그 예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해서 얀네스와 얌브레스라고 하는 이자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와 같이 진리에 저항하는 부패한 생각들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 속하면은 비참한 겁니다. 또 이 자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비참하죠. 근데 생각보다 마귀가 교묘해가지고 자기가 속는 짓. 저 역시도 10년 동안 김용규 목사님 뿔 달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교묘합니다. 엄청난 계략들이고. 디모데후서 4장 4절 진리로부터 돌이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귀를 돌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로 선생을 쌓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날들은 더하죠.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고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이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왜요? 밖에보다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고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대 쳐서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그냥 훅 불어도 넘어질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 사람들은 한 대 치어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열 대 치고 20대 치고 100대 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근데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너희 아비다.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너희 아비다.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좋아할 일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 구원 받아서 그분과 교제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죠.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도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짓의 아비가. 또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참하죠. 진리를 통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나는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 장담하건대 이런 분들에게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승리하실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승리하실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앞서서 내려오시는데 뭐라고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분의 이름이세요.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쭉 내려오시는데 이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걸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실. 진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분에는 전혀 거짓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은 어우 지금도 전율이 돋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오늘 쭉 이렇게 제가 나열만 했어요. 구약도 신약도 말씀도 진리에 대해서 다 뽑아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배팅해야 되는 소망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그럼 진리 안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검증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 디도가 있고요. 누가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너희를 지금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뭐라고요?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정직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진리만 있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진리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정직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면서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리는 이는 우리가 사도 바울, 디도,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이 화살은 이제 누구에게 돌려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아니면 이 편지를 받는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몸된 지역교회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진리침례교회 여기 지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진리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만 찾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만 가져야 하고 그 진리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말씀 안에 있는 소망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말씀 밖에서 찾고 진리 밖에서 찾으면 그게 소망이 될까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휴거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도 그분의 모든 약속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베팅해요? 여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목을 메고 이렇게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왜 이렇게 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합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진리 이것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잘 얘기해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 지니고 있는 너희의 사랑 매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소망이 어디 쌓여있어요?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 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게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쌓여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 쌓여있는 이런 소망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기서 한 가지 요구를 하죠. 너희의 소망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그 복음이 열매를 내나니 마치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그것이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재미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마지막 마무리 1장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에게 알려준 7가지 신비 중에 하나를 여기서 밝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자, 이 신비 27절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분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계시했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러니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라.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만. 여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자, 아까 이스라엘의 실패, 여호수아의 경고, 사무엘의 경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것에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하다 저 맨 끝에 가서 그죠? 문 닫기 직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우린 볼 텐데,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 말씀의 경고를 너무나 헛되이 여기고 무시했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이 말씀을 한 주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을 때리면서 한 주 동안 죄에서 멀게 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잠시 눈 감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작정하고 작심하고 다가오는 한 주도, 또 다가오는 내 삶도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고 모든 걸 바쳐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